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훈이가 주고 간 사식 먹방인데요. 오늘 기훈이가 주고 간 현금 4,000원 뭐 이거랑 퉁 쳤다고 쳐요. 이게 얼만데. 그리고 이거 기훈이 팬분들이 사주신 건데 너무너무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냐면 내가 뭐 했을까?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고 내가 알아서 하지. 조심하라고. 내가 뭐 했을까? 현실 배그했어요. 네, 현실 배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거든. 신발 현관 문 앞에 있었어. 현관 문 앞에 있었어. 와, 근데 존나 힘드네, 진짜. 잠깐 놀았는데. 어, 먹방 그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K. 온. 치킨. 식은 치킨. 식은 피자. 따뜻한 김봉준 밥 먹방. 기운이가 줬다야. 치킨 뭐 여기 있어. 나 아까 일부러 살살 던졌어. 터질까봐. 컴퓨터 쪽이라가지고. 신발 밖에 있어요. 신발 밖에 있어요. 신발 밖에 있고 오늘의 메뉴는 식은 치킨 and 식은 피자. 예, 이게 좀 약간 궁금하신 분들은 기훈이 거는 상류사회 왔는데 치킨만 한 10마리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배달을 왔어요. 음식을 다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훈이가 이렇게 짬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나 봐요. 예. 이거 씨발 근데 치킨 한 마리 갖다 주는데 무 세 개 주더라고요. 슬픈 노래 틀고 봉준이 사진 올려놓고 육개장 먹자 고봉준 가는 길. 알겠습니다. 근데 육개장 별로 안 땡기는데. 아 근데 그렇게 했다가 또 욕 쳐먹어. 그 별로 재미없다. 욕 쳐먹는 걸 떠나서 별로 재미없다. 왜냐면 흥민이가 벌써 다 했거든. 흥민이가 벌써 다 해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시바 형아 아까 기훈이 빙송 보는데 형방 좋은 나 드럽네 치워라 좀. 아 씨발 콧물.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피자는 별로 많이 안 왔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두 판 왔네요. 아, 두 조각 왔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보는 쪽으로 먹어야 되겠죠. 골룬곤졸라 피자래요. 골룬곤졸라 피자. 포장이요. 뭐 없나 한번 해줘. 밥 먹는데 뭐 없나? 골곤졸라 피자. 얘 콜라 맛있었는데 나 아까 팔 그걸 썼던. 여기 밑에 있다. 식은 콜라도 먹을게요. 꿀 없냐고? 없지. 우리 집에 꿀이 어디 있어. 근데 꿀이 좀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 잘 자라네. 시뻘시뻘로 웃었다고요? 아, 캣콩님 감사합니다. 캣콩님 별풍선 100개 막 쪄도 다 줘. 아, 엔캐슬이 18개. 매니저 주면 안 되나요? 아까 저기 꽁스 재미 없었나요? 나는 개꿀잼이었는데. 아, 형님 감사합니다. 어, 기능이 놓고 왔어. 이거 혹시 꿀이야? 아니잖아. 뭐야, 이거? 꿀 안 줬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샐러드. 이거 김치랑 단무지인데요? 이거 치킨 소스.
그다음 치킨 먹어보자. 꿀 안 가져왔대. 꿀 안 가져왔대. 뒤에 비닐봉지 있다고? NK 초인님이 별풍선 1414개 막저 저저 또죠. 없어. 백님 별풍선 112개 막저 또저 다죠. 감사합니다. 헐싸고. 감사합니다. 요즘 장사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구만. 근데 쇼도 맛있는데요, 피자? 케이님 제가 건빵이어서 죄송합니다. 누구누구님 좀 챙겨주세요. 보면 볼수록 짠해요. 케이님은 친한 사람 많잖아요. 누구누구님은 아무도 없어. BJ 걱정할 시간에 니 걱정이네. 쓰바람아 이씨. 꼭 저런 새끼가 씨발 그분 방에 건빵이라니까. 두드러 맞고 싶다 진짜. 니가 만약 그분 여러 편이면 내가 진짜 챙긴다 했습니다. 어그로 꾼쟁이 씨. 3, 2, 1, 또잉? 한번 해달라고? 3. 아, 안 돼, 안 돼. 아, 할까? 아, 안 돼, 안 돼. 그럼 또 실망 존나 올라올 텐데. 3, 2, 1, 또잉? 어? 생각보다 많았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제초잉, 감사합니다. 어차피 후라이드는 이거 씹어가지고 개 좋은 맛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이라도 대피 먹으려면 적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거의 반은 적시게요. 반은 적시고 반은 뭐 여기 찍어 먹고. 이제 치킨 무 국물 묵자. 예, 청겨 주시면 원샷 할게요. 네. 청겨 주시면 원샷 할게요. 부먹 실하냐고? 반반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드세요. 아 형님 많이 먹겠습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나이슈 감사합니다 형님. 원샷 보고 모기 들어왔어요. 잡았나? 모기 이만큼 날라다녔는데 잡았나? 원샷 고고. 아, 6기 전에 빠졌다고? 치킨 뭐 날짜 지난 거라는데? 보자. 2017년 9월 30일까지.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의 모든 게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세상은 갑자기 멈춰진 흑백 사진 같은데 시큼시큼하노! 잠겠습니다.
아우. 누구냐고? 프렌드 리얼리 굿 홈.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마이크에서 목이 소리 난다고? 아닌데? 없는데? 후참집이래, 후참집. 아, 기운이 왔다 갔다 걸리면서 목이 들어왔는가 보다. 태형 흑역사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거 국물 쳐 먹은 거. 배부른 때문에 방금 치킨 국물 쳐 먹은 거. 슬프다. 근데 바삭바삭 시작하진 않은데 간도 잘돼 있고 맛있는데. 아, 의첸 뭐 자꾸 맨입으로 의첸 하라 그러면 미쳤나 진짜. 뜯어 먹고 싶네. 치킨 묵국물에는 사카린, 빙초산이 안 들어가고 식초가 들어간 제품이 있으니 먹을 애새트는 이제 수초국에로 데워서 드시지. 아, 아니에요. 배고파요. 저 24시간 만에 밥 먹는 거거든요. 게임 한다고. 의태는 태희님 역캠 중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임? 다 이쁘다. 다 이쁘다. 그러고 씨발 내가 무슨 내가 내 입으로 역캠 누가 예쁘다고 얘기하면 뭐하냐. 잘 될 일 없는데. 응? 내가 방송 5년 하면서 누가 제일 예뻐요 질문을 진짜 500번 이상 받았어요. 다 부질없다. 그 역캠들도 K랑 자기 열혈팬 둘 중에 누가 하면 선택하라면 열혈팬이고 피드백님 별풍선 100개 나도 또 그 역캠이랑 우리 열혈팬 선택하라 그러면 그 역캠이다. 알겠지? 어? 내가 방금 잘못 들었나? 잘 들으신 게 맞습니다. 네. 잘 들으신 게 맞아요. 어? 말이 좀 이상한데? 잘 들으신 게 맞아요. 유노생이 됐다고? 아, 스윙 피드백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니들은 왜, 니들이 열혈팬도 아니면서 왜 화내? 장난이죠.
아, 배급 위에. 알, 할 만하고. 방금 전까지 현실 배급 존나 찍었다고 후라이팬 들고. 와, 근데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내가 평소 텐션이랑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난 비슷하게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다르다고 왜 엎드려 나는데요? 엎드려 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땅 내려나 그러지 않았잖아. 미치는 것 같다고? 미묘하게 다르다고? 아, 진짜? 영혼이 없다고? 케이형아, 김봉준 정지한이고 휴가 간 거지. 맞지? 내 말 맞지? 아니? 지금 집에서 팬티 안에 손 넣어가지고 허벅지 버벅버벅 끌면서 TV 보고 있을걸? 모바일도 올려줘. 모바일도 올려주고 PC도 올려주고. 봉준이 서울인데 서울 연락하겠지. 홈피님께 여기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미안한데 사운드가 뚝 떨어졌는데 나만 그런가? 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22시간 만에 밥 먹는 거라 가지고 지금 밥도 존나 급하고 니들도 존나 급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육개장도 먹어요. 안 그래도 먹으려고. 이거 먹고. 소고기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가 원빈보단 낫죠. 잘생김 K형 알바 퇴근할게요. 신한일 104. 아니, 시바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고.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고? 아닌데? 아, 맞네. 이거 내려가져 있네. 왜 내려가 있지? 미안합니다. 아, 솔직히 내가 원빈보다 나은 점. 6개를 뒤에 말해줄게. 6개를 뒤에 말해줄게. 나틀리에님 별풍선 150개 막저 쪼져 다죠. 와, 씨발 이 와중에 돈이라고 채팅치는데 싫어해요? 야, 그럼 탑급 연예인이랑 어떻게 비기랑 비교를 해? 배그 중독? 야, 뭐 내가 지금 사는 나라 별풍선으로 뭐 살 때 결제하는 줄 아냐? 나이밖에 없네. 근데 솔직히 나이는 흠이 아니거든. 요즘에 연상연하 커플이 워낙 많아가지고. 봉준이랑 기훈이랑 아는 거? 와, 저 형님은 내랑 봉준이랑 기훈이랑 친한 거 좀 약간 부러워하는 것 같다. 저 형님도 봉준이한테 돈 좀 빌려줘봐야지 정신 차릴 텐데. 한 2,100만 원 정도. 우리가 있잖아.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아. 원빈은 이나영만 봐야 하는데 K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장난 하나? 나스관이 세데스. 당신 아름다운 비너스. 기다려보세요. 숟가락 어디인데? 육개장 그래도 밥 좀 말아 먹어야지. 케이님 지금 드시고 계신 거 뭐예요? 피자, 치킨, 육개장.
채보미 200만원도 아직도 안 줬을걸. 김봉준 진심 미친 돼지이긴 하지. 근데 지금 보미가 200만원 안 갚고 나서 나중에 그게 2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인정? 좋아요. 아, 따뜻하나? 뚜껑 괜히 열어놨다. 와, 형! 내가 생방으로 처음 봤는데 형 먹방 모습 봤네요. 맨날 잠 와서 못 봤는데 유튜브로 마음 먹고 안 자고 보고 있는 것 중이에요. 아, 유튜브로 보다가. 그럼 형이 오늘 일찍 재워줄게. 형 오늘 약속 있거든. 형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일찍 재워줄게. 걱정하지 말라. 매워요. 아, 저 밀배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배그는 몇 시에 하나요? 밀배에서 약속 있어가지고 오늘 약속 있어. 야, 근데 나 벌써 방송 3시간 했어요? 근데 나 오늘 진짜 못 먹겠다. 아까 이거 국물 먹은 것 때문에. 원래 먹방할 때 제 양보다 억지로 더 많이 먹거든요. 진짜 못 먹겠다. 벌써라는 말이 나오나? 배그를 그렇게 하고. 근데 나오네. K조항님 벌풍선 1029개 막죠? 또저 다죠? K조항님께 1029개 감사합니다. 미안,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분 유튜브분들은 잘 모르실텐데 유튜브분들은 모르실텐데 제가 이틀 동안 하랑이 안녕 이틀 동안 제가 배틀그라운드라는 18시간씩 처하면서 이 방송은 3시간 이틀 동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제가 빠져가지고 6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 다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른 BJ분이랑 계속 게임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때는 어제 바야흐로 치킨 먹네. 어제 나도 오늘 배그에서 내 말이 먹었죠. 헤헤. 새벽 4시부터 배그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후 4시쯤에 어떤 형님이 이런 채팅을 치더라고요. 제가 다른 BJ분이랑 방송 저는 방송을 안 했어요. 배그 방송을 안 하고 다른 BJ분의 채팅창을 보는데 아 근데 K 진짜 방송 아 게임에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좀 약간 걱정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린지에 빠지는 모습도 봤었다고. 진짜 한 가지에 빠지면 너무 그거에만 집착한다고. 예. 자기는 남자 팬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방송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런 채팅을 혼자 말로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씨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방송한다 그러고 방송했지. 이미 빠졌어. 그건 그래. 배그가 그렇게 유명해? 그냥 뭐 오빠 뭐 군대 있을 때 좀 생각나고 그러지. 오빠 뭐 군대 있을 때 배그 산지 일주일인데 게임 시간 보니 82시간이더라. 오빠 군대 있을 때 좀 헤드샷 맞췄는 거 기억나고 그러지. 오빠 군대 있을 때는 후라이팬도 들고 난리였었거든. 나 산지 일주일 된 거는 일주일 전쯤에 제가 휴방을 했는데 그날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PC방 가서 로렌이랑 배그 두 판 했어요. 네. 나머지 게임은 다 어제부터 시작한 거야. 취사병이 있어. 아 배그 안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82시간 돌았네. 그래? 그렇게나 했나? 그 정도 안 될 텐데. 군인 때 이봉주에서 맨날 띠댕기. 조용히 하세요. 자, 유튜브 친구들 봐봐. 내가 82시간 했다는 건데 형들. 그래, 나는 그 정도 안 했어.